정부가 평투계로 건축할 것 같았는데 이게 잘 돼서 한 12월쯤이나 12월쯤 이제 김장을 할 작정이에요. 12월 중순이나 말쯤 여기는 따뜻해서. 그리고 여기 노지다 뒀다가 이제 저 이른 봄에 또 봄 김장을 한번 더 하면 좋아요. 그리고 무는 이 배추는 그냥 저 겨울을 지낼 수 있지만 무는 바람이 들면 안 되니까 날씨가 참 갑자기 차가워져서 오늘 저 무가 생각보다 많이 잘 되어서 김장할 때 쓸 무는 그냥 심어두고 우선 저장할 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파리 떼서 이제 말려서 시래기로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잡고 이제 우리 가족이 봄까지 먹을 저장용 무예요. 소고기 무국도 끓이고 채김치도 담고 무 여러 가지 무깍두기도 담고 무관하여 지금 무 여러 가지 생으로 먹을 무 요리에 들어갈 무를 지금 바람 들기 전에 뽑아서 저장하고 나머지 이제 무는 이것도 무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여기다 뽑지 않은 무들도 아주 튼실해서 이것도 이제 배추 뽑을 때 같이 뽑아서 이제 김장하고 깍두기도 이제 하고 그러려고 해요.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래도 심고 그 병충해 다 이겨내고 이렇게 참 수확거리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근은 이제 당근밭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수확이었던지.